검사랑 검사도 다 해봤고요. 뭐 좋은 약, 좋은 한약 뭐 이런 거 다 먹어봤고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블링스입니다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?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확실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빨개지는 횟수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.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죠? 홍조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. 하지만 완치가 없으니 평소 생활 습관이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제는 홍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환경편, 음식편, 피부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제가 이번 영상들에서는 이것 따면 안 돼요, 저것 따면 안 돼요 하는 잔소리가 정말 많을 거예요. 그래도 다 알아두시면 홍조 피부에 좋은 지름길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아! 좋아요, 구독 잊으신 거 아니죠?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자, 홍조 피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, 환경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사우나 찜질방.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. 피부가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될 때 당연히 피부 혈관이 늘어나게 되겠죠. 장소와 상황을 분분하고 뜨거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피부가 노출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.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사우나에 가셨다가 밖에 나오시면 또 온도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혈관들이 정말 난리 법석이거든요. 그래서 사우나나 찜질방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. 샤워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 두 번째, 히터나 에어컨인데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우나 찜질방과 같은 이치예요. 온도차가 많이 나는 거를 최대한 줄여주셔야 하는데 히터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더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. 그 바람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건조하면 가렵게 되고 가려면 긁게 되고 그러면 피부가 2차적으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히터는 정말 좋지 않아요. 차라리 보일러를 틀어서 실내 온도를 22도 전후로 맞춰주신 다음에 약간만 춥다 싶을 정도로 지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아, 그럼 잘 때 추우시다고요? 일단은 실내에서도 옷을 얇게 여러 겹 입으세요. 그리고 잘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. 전기장판을 여기 등 중간 부분부터 밑으로 깔아주시면 주무실 때 얼굴에 열이 올라오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.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시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. 뜨거운 바람이든 찬바람이든 얼굴에 직접적으로 쏘이는 건 무조건 피하셔야 해요. 다음 세 번째, 자외선인데요.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? 뿐만 아니라 자외선은 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.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흡수되는 유기자차 말고 피부에서 튕겨져 나가는 무기자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근데 이것도 홍조가 정말 심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르지 못했어요. 그럴 경우에는 모자나 우산, 마스크, 선글라스 이런 거를 끼고서 다녔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태양이 뜨거운 나라로 여행을 가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죠? 다음 네 번째, 부담되거나 긴장되는 환경인데요.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회의나 미팅을 할 때 얼굴을 계속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. 근데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홍조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. 근데 얼굴에 홍조 증상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상대방이 제 얼굴만 볼 것 같고 거기에 또 위축되고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더 빨개지는 거죠. 이럴 때 생기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감정 홍조라는 거예요. 막말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안 먹으면 되는데 감정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일을 쉬라고 많이 권유하셨어요. 그래서 감정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을 피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다섯 번째, 바로 운동인데요. 운동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인가요? 일단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정도는 괜찮아요.
근데 유산소처럼 열을 많이 내거나 과격한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몸에 열이 발생되고 특히 근력 운동할 때 힘을 주면 얼굴에 피가 쏠리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. 필라테스 한 3년 정도 했었고 사실 자격증까지 땄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홍조가 터진 다음에도 필라테스를 했었죠. 근데 얼굴이 진짜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절대 힘쓰는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했지만 제가 좀 피부가 나아져서 요즘은 주에 1회 정도 다니고 있어요. 피해야 될 동작을 알기 때문에 좀 힘든 동작을 바로 멈춰버립니다.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? 다음 여섯 번째, 스트레스와 불면증인데요.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죠. 당연히 예민해지고 걱정도 많고 그러면 잠도 못 자게 되고요. 그러면 피부에 정말 무리가 옵니다. 잠을 푹 자면 다음날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시는 거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2시간 자면서 2달 동안 지속했더니 피부가 정말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. 몸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게 되죠. 여러분, 피부를 위해서 꼭 잠을 충분히 주무시도록 하세요. 다음은 겨울 찬바람인데요. 날씨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정말 항상 외출할 땐 항상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됩니다.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 추워지면 마스크를 두 개를 착용하거든요. 하나는 일회용 마스크를 먼저 낀 다음에 면 소재나 니트 소재 두꺼운 마스크로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이중 방어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실내에 들어갔을 때 마스크를 바로 벗지 않아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실내 온도와 내 피부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았을 때 그때 마스크를 벗거든요. 그래야지 피부 간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내에 들어가도 바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. 홍조 피부이신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예민해지고 빨개지기 때문에 정말 아기 다루듯이 소중히 잘 다뤄주셔야겠죠? 자, 여러분, 오늘은 홍조 피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환경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열을 내는 환경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아마 아셨을 거예요. 아, 그러고 어떻게 살아? 그 많은 걸 다 피하고 어떻게 살지? 라고 하신다면 홍조 피부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. 제가 이런 피부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걸 다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어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홍조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. 저 블링수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다음에 이어질 음식편, 피부편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제 영상이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. 대부와 풀링데이 안녕.